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텍스트라고 프로젝트명을 정해놓고요. 오늘 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블록에 보면 빌트인 중에 이제 공통 블록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텍스트 같으면 주로 이제 문자를 다룰 때 사용하는 블록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먼저 이 블록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뭐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먼저 배치해 놓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수 있는 라벨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이끌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자, 버튼에다가 그냥 이름 정도 바꿔 놓을게요. 우리가 확인 정도 할게요. 확인. 자, 확인.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블록으로 가서, 자, 먼저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여기다 이제 기입을 하죠.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볼까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 요 문자열을 어디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과를 어디에? 라벨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connect AI companion. 자, 그래서 앱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그 스마트폰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모비진을 사용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있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여기 찍혔죠?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개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 이제 문장을 결합할 수 있어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뭐,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문장, 홍길동님과 안녕하세요를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합이 됐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러 문장을 또 결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블록 두 개를 결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여기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이제 스트링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블록을 하나 더쓸수 있는데, 뭐, 띄어쓰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을 또더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도를 넣어볼까요? 2018년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결과 한번 볼까요?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2018년. 여기서 띄어쓰지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까요? 요 뒤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고요. 요 앞에서도 조금씩 한번 눌러볼게.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띄어지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조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길이죠. 길이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뭐안쓸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휴지통에 버릴게요. 휴지통에 버리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 길이. 홍길동님 띄어쓰기 안 하고
홍길동님. 이건 과연 얼만큼의 길이를 나타낼까요? 네 글자 적었는데, 한글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아, 과연 스페이스바도 그 길이를 차지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차지하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과연 영어? 한글은 한 글자에 이제 길이 1로 표기됐는데요. 한글 말고 영어로 해볼게요. Hello라고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다섯 글자죠, 영어로. 요거는 한번 볼까요? 예. 65가 나왔어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길이라는 거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이 블럭 있네요. Is empty.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게 empty 컴 비어 있다. 이렇게 하면 hello 컴 내용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제 예상에는 이렇게 하면 비어 있지가 않으니까 좀 비어 있지 않다. 비어 있다. 비어 있으면 true고요. 비어 있지 않으니까 false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좀 끊어졌네요. 그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를. 예, 제 예상대로 펄스예요. 내용물이 있으니까 펄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지워볼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를 두고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비어있죠? 내용물이 없으니까 true예요.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안에 내용물이 있다, 내용물이 없다를 이제 판별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어떤 내용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없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 비교하는 건데요. 글자와 글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 compare to text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놓고 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제 복제가 돼요. duplicate 누르고 나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가 문자와 문자를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 A와 여기는 제가 B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 True가 나왔어요. 자, 자 A가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B가 더 큰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True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에 바꿔 넣어 볼까요? B와 A,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넣어볼게요. 이럴 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펄스가 나오죠. 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그 알파벳 사전순으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쓰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전 찾을 때부터 그 A부터 이제 G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어 단어가 앞쪽에 배치된다, 이제 아니면 뒤쪽에 배치된다, 이런 거를 이제 판별할 때 우리가 그 색인이죠, 인덱스를 구성하기에 좋은 블럭이 이 compare text라는 블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 트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자를 넣다 보면 공백이 들어가요. 자, 한번 볼게요. 공백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넣는데요.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결과 볼게요. A, B, C가 찍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공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백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공백이 들어가고요. 뒤에 공백이 들어가요. 분명히 이렇게 공백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예, 어? 뭔가 있죠. 결과를 보니까 뭔가 존재하긴 해요, 공백은. 근데 결과는 둘 다 이제 ABC예요. 여기서도 ABC고 공백이 없을 때도 ABC. 근데 이거는 이 트림의 역할은 뭐냐면요. 앞에 공백과 뒤에 공백을 잘라버려서 이제 우리가 찍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만약에 이 트림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BC. 앞뒤에 분명히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밀리죠. 여기.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의 역할은 그 문자열의 앞 혹은 제일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줄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블럭이 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가 몇 개인가? 요 블럭의 길이는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오, 7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ABC 이외에 이제 공백의 개수까지 포함하니까 7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요 트림을 넣고 난 다음에 요 길이를 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3이 나왔죠. 공백을 제거해버리고 순수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총 3글자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업케이스라는 게 있네요. 다운케이스도 있고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업케이스. 이거 왠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대문자? 일단 소문자 한번 넣어볼게요. 소문자 ABC라고 넣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오, 대문자로 바꿨네요. 그죠? 이거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는, 다운 케이스. 반대로 한번 입력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감이 오시죠? 대문자를 입력해 놓고 다운 케이스 하면 소문자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문자로 나왔죠. 아, 요 블럭이 어떨 때 쓴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물론 안 쓰는 것들은 옆으로 빼놔도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끄집어내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최종 완성될 때는 다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고, 그 전에 이제 옆에 잠깐 떨어뜨려 놨고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 start at text piece 이 블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여기 piece 하면 어떤 조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걸 찾고 싶은 거. 제가 hello라는 글자 중에 e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 e는 과연 몇 번째 글자냐? 인덱스 몇 번째 글자? 2가 나와요.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o를 한번 찾아볼까요? o. o는 몇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죠. 볼게요. 예, 한번. 오, 보세요. 다섯 글자. 다섯 번째 인덱스가 되죠. 5가 나옵니다. 그자 그러면 여기에서 헬로우니까 이게 피스니까 특정 글자 말고요. 이렇게 해 볼까요? LLO라고 찾아볼게요. LLO라는 글자는 몇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아닐까요? 1 2 세 번째 글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봅시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맞죠?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는 어떤, 이제 보니까 어때요? 특정 문자열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조각 있죠? 어떤 일부분의 문자열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인덱스를 반환하게 해주는 블럭이다. 자, 이렇게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까요? 요거. contain text. 자, 여기도 이제 문장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hello라는 문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각이 있죠. 제가 by라는 조각.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 오, pulse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hello에 by라는 글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hello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el이라는 건 있을까요? 여기 물론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블록은 어떨 때 써요? 전체 hello라는 문자열 중에 이 부분 문자 혹은 문자열 EL이 존재하는가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블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스플릿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플릿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쓰고 싶은 문장을 넣겠죠. 좀 요거는 좀 이렇게 볼게요. 제가 1,2,3,4,5 여기 이제 문자열이 있어요. 1,2,3,4,5라는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에서 뭔가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요. 1,2,3,4,5인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뭘로 구분되어 있냐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콤마. 그러면 얘는 결과를 분리해내겠죠. 뭘로? 이 콤마를 갖고 얘를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1, 2, 3, 4, 5. 콤마로 분리해가 내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갈로가 있죠. 이 갈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에비멘테이션을 리스트라고 해요. 이 결과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가 다섯 개예요. 다섯 개가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와 있어요. 콤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 분리했는 결과가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를 통째로 찍었어요. 리스트 형태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여기 다섯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 나중에 리스트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원하는 걸 접근해 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이 결과가 리스트죠. 전체 리스트 결과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거는 하면 1, 2, 3, 4, 5가 있다 했으니까 세 번째 건 3이 돼요. 그래서 요 인덱스를 만약에 3이라고 넣어주면 세 번째의 결과인 3이 나오게 돼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3이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리스트를 한번 더 배우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버리고요. 이 스플릿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패턴으로 이루어진 문자열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요런 건 토큰 문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split at space, 뭐 공백인데요? 그죠?
공백을 구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큰 말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1하고 중간에 공백을 넣을까요? 2, 3, 4. 예. 공백으로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동일하죠? 좀 전에는 특정 그뭐 컴마라든지 뭐 슬래시를 갖고 이 문자열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공백 있죠? 스페이스를 갖고 이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다 버릴게요. 만화가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세그먼트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뭔 조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길이. 어떤 그러면 이 느낌이 오는데요. 볼게요. 원래 문장을 뭐 샘플로 우리가 여기서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월드라고 하고요. 요게 시작? 스타트니까 시작이네요. 그죠? 그럼 뭐 헬로우 월드니까 1, 2, 3, 4, 5, 6, 7번째 글자가 W지 싶은데? 그러면 7번, 뭐죠? 7 하면 W부터 몇 개? 길이. 하나, 둘, 세 개. 한번 해볼까요? 세 개. 그러면 예상이 가나요? WOR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죠? 볼까요? 예, 맞죠? WOR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자열 중에 시작점, 일곱 번째 글자부터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문자열 중에 어떤 원하는 단어 혹은 글자들을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플레이스니까 이제 치환이잖아요. 그죠? 치환인데요. 헬로우 월드 중에 원래 문장 근데 바꿀 문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뭐 헬로우를 뭘로 다른 걸로 바꿔볼까? 헬로우를 하이로 바꿔볼까?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식으로 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한번 실행해볼까? 보세요. 헬로우 월드가 아니고 하이 월드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요 블록들은 이제 또 버릴게요. 또 버리고 요 블록 같은 경우 있죠. 오퍼스케이트 텍스트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넣습니다. 주로 이제 API 키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제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문자열 같은 경우를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 같으면 이제 난독화, 예, 애매모호하게 이제 뭐 코드를 다르게 배열한다든지 뭐 순서를 바꿔가지고 외부에서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흐트러트려 놓는 거. 보안상 이제 중요한 문자 같은 경우 이제 난독화, 애매모호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보안 키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이 소스를 분석을 할때 이게 바로 그냥 텍스트 같은 경우는 쉽게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API 키 같이 이제 뭐 인증 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난독화해서 이제 표현하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도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용도를 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밑에 이제 마지막 거네요. 요거는 뭐예요? is string, 띵. 이 스트링인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문자열.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트링이죠. 트루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들어오는 값이 스트링인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야. 스트링이 아니죠. 한번 눌러볼까요? 펄스가 되죠. 요 안에 있는 값이 그 스트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블럭입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그 우리가 여기 텍스트에 있는 블럭들을 다 살펴봤습니다.